전공부는 1학년 때 여러 과 교양을 듣거나 전공을 듣고 해서 진로 탐색을 마친 후에 2학년 때 각자 가고 싶은 과를 진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1학년 자율전공부에서 2학년 때 경영학부로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학적 기본사항에 1학년에 인문사의 자율전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2학년에 경영학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졸업장에는 2학년 진학하는 과로 명시되어 나오게 됩니다. 복수전공은 가능하고 전과는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전과는 1학년 내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자율전공부 특성상 이미 한번 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과를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학과 배정을 할 때 1, 2, 3 지망 정도를 선택하게 되는데 3개년 진학률을 보면 3년 내내 모든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1지망 희망학과를 다 진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웬만하면 본인이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연과 자율전공에서는 모바일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IT대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공학과 외에도 사범대학, 의과대학, 치의과대학, 수의과대학에는 진학할 수 없습니다. 인문사회 자율전공에서는 경영학부, 그 다음으로 경제통상학부에 가장 많이 진학합니다. 그리고 자연과학 자율전공에서는 전자공학부를 가장 많이 진학합니다. 1학년 1학기 때는 각 계열 분만별로 시간표가 짜여져서 나옵니다. 수강정정, 수강변경 기간 때 시간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. 1학년 2학기 때는 시간표가 짜여져서 나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자율전공부에 개설된 과목을 토대로 시간표를 직접 짜실 수 있습니다. 전공 탐색은 자율전공부 학생이라면 꼭 들어야 할 1학점짜리 과목으로 1학년 1학기 시간표에 짜여져서 나옵니다. 전공 탐색을 패스하지 못하게 된다면 2학년 때 원하는 과에 진학하지 못하고 자율전공부를 1년 더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. 저는 고3 때 정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1년 더 과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해 자율전공부에 오게 되었습니다. 자율전공부의 단점은 수강신청을 할 때 나타납니다. 수강신청을 할 때 극과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남은 인원을 가지고 복수전공, 부전공, 그리고 타과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가고자 하는 경영, 전자, 경제, 통상 등 대형과 관련해서 전공 수강 신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업을 못 들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자율전공부의 장점은 2학년 때 다양한 과로 진학할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자율전공부는 1학년 동기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더 편하고 끈끈한 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1학기, 2학기, 계절학기 포함해서 총 27학점을 이수하여야만 2학년 때 원하시는 과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점을 잘 생각해서 꼭 27학점 이상을 들으시고 2학년 때 원하시는 과에 문제없이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. 한 가지 과의 수업만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말고 자율전공부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과의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